하기 전에 장르에 따라서 튜닝을 조금 해요. 필요없는 불필요한 주파수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게 팝음악이다 뭐 락밴드다 라고 하면 저음이 막 이렇게 쿵쿵 치는 소리 있잖아요. 킥드럼 딱 밟으면 막 쿵쿵 나는 펀치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음을 좀 많이 듣고 세팅을 시작을 하고 뭐 클래식이다 아니면 이런 전통이다 이런 경우는 좀 더 다르죠. 뭐 선생님 보이스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내가 만약 이 장비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공연 때는 떨리거든요. 떨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 이러면 어쩌지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이제 뭐 정전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마이크를 딴 데 찼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덤덤해지는 게 약간 경력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음향을 하게 된다면 그 듣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러려면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고 청력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능력, 청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청력은 감퇴하게 마련이지만 청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듣는 습관, 좋은 소리를 듣는 습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좋은 소리와 안 좋은 소리를 잘 구분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음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